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닭별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나 이제 왔네? 잠깐만 닭별 이거 뭐예요? 뭐야 이거 아... 씨발 카드 오타쿠 새끼 친한 척 해주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고 아이씨 잠깐만 저거 보자 저 진짜 못 봤거든요? 아씨야 뭔 짓거리 해놓은 거야 내 손을 잡아줘 그렇게 생각했다 이 계정의 소식을 듣긴 들었거든? 근데 나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? 제가 여행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시동이한테 DM이 오는 거예요 나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저 계정 그냥 프사만 보고 아 내 팬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씨 오늘 몰래 연애하던 비밀 남자친구에게 차였다 세상의 반을 없애고 싶다 진짜 개악질이네 이거 아니 씨발 이 카드 오타쿠 새끼 친한 척 해주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고 이거 애초에 내가 올렸겠냐고 딱 봐도 씨발 카라미 오빠가 찍은 구도인데 이 세상 지구 어딘가에 나를 닮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삶을 신비롭게 만들어준다 방송에선 비밀이지만 사실이 아 진짜 싫어 여보세요? 작가님 인스타 뭐죠? 무슨 인스타? 인스타는 인스타그램의 약자야 다크고릴라 99 이거 뭐죠? 아 이거 너 부계정 아니야? 세상에 씨발 자기 걸 수정도 못하고 삭제도 못하는 자기 부계정이 어딨어! 전 레고 손에 레고 달린 사람이 돼 있고 비밀 연애 중인 전 남친에게 차여서 타노스가 되고 싶어하는 애가 돼 있고 카라미 오빠를 뒤에서 음침한 오타쿠 새끼라고 까고 있고 그렇게 안 쓰셨는데 제가 카드 오타쿠라고 써있지 않았어? 음침한 오타쿠라고 써있었을 텐데? 어? 어쨌든! 해명하세요 내가 왜 해? 무슨 해명을 해? 그리고 씨발 이놈이한테 이것 때문에 뒤에 맞잖아요! 너가 저때 좀 많이 우울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 저때 말렸다? 참아봐라 이따 박사 좀 블랙핑크 앨범 4개나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뭔가 실망했던 게 아닐까? 뭘 실망해요! 그러니까 너도 저때 무조건 맨정신은 아니었다고 사람들한테 빨리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걸 제가 결국에 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?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어 뭐라고? 아니 저에게 세게 맞았을 때 모닥불 앞에서 저 빨리 이런 점이 아니잖아 어떡해요! 너 취미잖아 내일도 갈 거잖아 뭘 취미예요 그래도 씨발 애초에 이 사진 작가님이 맨날 가는 거 앞에잖아요 씨발 작가님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자기 이런 걸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너 다른 사람 욕한 건 아니지 또? 카푸랑 찍은 사진 형도가 이거 다 대놓고 씨발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왜 제가 해요 제가 올린 게 아닌데 양심도 없냐 씨발년아 죽어라 이 쓰레기잖아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재석은 선 넘었지 넌 이제 한국 땅 못 밟겠다 일본 다시 가라 살고 싶으면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요? 그래서 저 글 쓸 당시에 일본에 가 있었어요 작가님 어쩐지 갑자기 일본을 간다더라 씨발이러고 있네 아니다 은별아 진정하고 나가사키 은별장이라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씨발 니네 땅으로 꺼져라 이러잖아요 애들 진짜 제가 하는 줄 알아요 애들은 똑똑해 무슨 말씀이세요? 그냥 여러 가지 의미야 너가 있잖아 이 씨발년아 이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, 5년 정도 전에 한 일반인을 방송으로 끌어들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김은별 컴퍼니이며 제 크루에 속해
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많은 스트리머들과 연예인들을 욕을 하는 뒷계정이 발각되어 현재 좋지 않은 여론을 겪고 있고, 그녀를 데리고 온 저 역시 와빌리즈라는 크루의 수장으로서 사과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 잘못 없다고 하지 마세요. 이 일을 계기를 삼아 와빌리즈에는 조금 이쁜 딸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른답게 행동하세요. 은별님 남 탓은 좋지 않아요. 알았어, 설명하면 되잖아. 됐지? 뭔진 몰라도 유재석 마이너 갤러리에 글 쓰러 간다. 크. 일이 커지네. 안타깝다. 참. 진짠 줄 알잖아, 개새끼야. 그딴 식으로 말하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스트리머 김은별 컴퍼니입니다. 비밀 계정으로 인한 논란 이야기 만들어 죄송합니다. 첫 번째 글에 손이 닭발이냐 족발이냐, 사람의 손처럼 생기지 못해서 사고를 불러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저건 진짜 사람 손인 제 손입니다. 오늘 몰래 연애하던 비밀 남자친구에게 차였다. 세상의 반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이 글의 논란의 요지가 비밀 남자친구가 있었던 게 이제 논란의 요지인가요? 아니면 세상의 반을 없애고 싶다고 생각해서가 요지인가요? 아, 얼굴이었군요. 여보세요? 작가님. 응? 저 해명 중인데, 그냥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논란은 어떻게 해명해야 되나요? 그건 내가 같이 사과하자. 내가 널 그 상태로 데리고 왔어서 일어난 사건 같은데 같이 사과를 하도록 하자. 또 뭔가 어렵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니? 그 광화문 활시위였어요? 허허허 하면은 사람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주지 않을까? 한번 해봐봐. 그 허허허인가요? 허허허인가요? 재밌으려면 허허허. 이 글은 이제 논란이 가장 많은 글 중 하나였는데요. 광화문의 시위를 사실 활시위였습니다. 허허허. 활시위였어요. 네? 사장님! 아, 사장님! 예? 누구세요? 이 글에 대해 어떤 할 말을 하려고, 이 시발년 개새끼 미친년 아니야 진짜 나빴어 라고 하시는데, 맞습니다.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요. 국민 MC 유재석씨 왜 그렇게 진행을 잘하시는 거죠? 이런 식이면 저희 스트리머들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삽니까? 세계적인 우리 케이팝 스타 블랙핑크 소신발언할 게 블랙핑크에게도 역시 있습니다. 어? 왜 핑크 블랙은 안 되는 거죠? 이거 PC라고? 작가님 박수 어떡해요? 알았어, 내가 널 지금부터 해명해줄게. 야! 너네 김은별 팬이라면 꼭 퍼가. 내 앞에서 김은별 욕하지 마. 내 어? 앞에서 김은별 어? 욕하지 말라고. 김은별이 니한테 잘못한 게 뭔데? 김은별이 니한테 삥을 뜯어갔니? 김은별이 너한테 뭘 사달라고 했니? 김은별도 눈물이 있고, 김은별도 속상하고, 김은별도 글을 읽는단다. 야, 니 왜 김은별이 안 만나냐? 김은별이 잘생기적해? 김은별이 싫으면 그냥 있을 것이지 왜 뭐라 하는데?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말도 못하면 그냥 되게 김은별이 싫어서 허리만 내고 반지만 내고 재밌냐? 재밌어? 니들이 오여... 작가님 끝났나요?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김은별 욕하지 마. 진정한 김은별 팬들이라면 꼭 퍼가. 이게 씨발 무슨 놈이 되는. 사람들이 아직도 너에 대해서 잘 못 믿는 것 같아? 아니요, 믿는 것 같아요. 그래. 그러면 잘 해결된 것 같고, 앞으로는 사고 치지 말고 방송 열심히 하자.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. 너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줬는데. 야, 작가님 이걸 품어버리시네요. 파란색을 좋아하는, 아, 맞아요. 그래요. 작가님 좋은 사람이죠. 블랙핑크. 조은호랑 비밀연애? 아, 그래 시발 했어. 걔랑 사귀었어. 어떡해, 자꾸 따라다니는데 한 번만 사귀어달라고 조은호가.
아 헤어졌죠. 눈만 나겠던데요? 키스를 너무 못해. 저는 그 키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? 나는 씨발 내 입안에 갑자기 날아들어온 모기 잡으려는 줄 알았어. 어? 그리고 제가 좋다고 그렇게 졸라놓고는 수요일 방송 때마다 헌포를 그렇게 다녔어요. 내가 좋다고 나한테 그렇게 잡이서 그치만 저는 어빌리스를 지키기 위해 애써 모른 척 꿋꿋하게 모른 척 해주세요. 눈물 닦는 척 손으로 가리면서 무참한 수다람 조언 김원호 죽어라 이 쓰레기 새끼 조한호예요. 김은별이 완전하고 일주일 사귀고 완전 버렸다고 함. 거기까지 갔나요? 은별이 안방 서랍 보면요 첫 번째 칸에 원호 오른쪽 발에 신었던 양말만 모아두는 칸이 있어요. 예, 약간 패티시라고 하더라고요. 불쌍한 원호는 맨날 짝 양말만 남아가지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데 제가 차마 크루 내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 역겨워할까봐 말을 못했었습니다. 여보세요? 작가님 결국 말해버렸어요. 원호가 절 쫓아다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강제로 사귄 것. 근데 은별아 난 네가 다 말한 줄 알고 완충제 역할을 하고자 나도 네 비밀을 방금 방송에서 하나 풀었는데 너 방 안방 서랍에 맨 위칸에 원호 오른쪽 발에만 신은 양말 모아두는 칸이 있는 거 얘기했거든? 그럼 저도 그거 말했는데 괜찮은가요? 작가님 지갑 안쪽엔 항상 바닥에 떨어진 다방 홍보 카드들 주워서 넣어놓는 거. 아 그것까지 얘기했어? 그 다방 카드 처음에 뿌린 게 이주라는 거 얘기는 했니? 그 윗선님이 미미적인 것도 말해버렸는데. 야 너 설마 거기 다른 거기 뭐 넣은 것도 얘기했니? 야 요즘도 코로나 왼팔이 뛰니? 은별아 왜 젖됐어? 작가님 어쩔 수 없어요. 솔직하게 그냥 인정 용서받고 앞으로 열심히 방송하면 돼요. 니 때문이야 쌍년아. 왜 저 때문이에요? 니가 씨발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. 아무튼 굳이 말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호가 단골이고요 원호 지명 1번이 왼팔이에요. 아 지명 커피에 하얀 가루 많다지 저거 뭔 소리야? 그것도 들킨겨? 원호가 가끔 이를 오래 못 닦아서 저기 백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. 그걸 타긴 하는데 죄송해요. 그것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. 원호는 방송팀에 해명하라 그래. 지금 원호한테 갔다 와주세요. 저 이제 말할 거 없어요.